자, 데이 세븐 7일째 나는 시작했습니다. 네. 느끼는 것을 시작했어요. 긍정적인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In my 네, life, 내내 삶에서. 삶에서. 그러니까 해석하는데 끊어지는 데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발견했습니다. 방법들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어떤 방법? 극복하는 방법이지. 극복할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way 다음에 이렇게 투부 정사에서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형용사적 용법.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형용사. 쪽 그렇지. 그 불편함을 극복할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뭐의 극복함? 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그렇지. 나태병이 되겠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I read book. 나는 책을 독서를 하거나 또는 뉴스페이퍼를 보거나 지하철에서 체크해요. 나의 이메일을 체크합니다. 하루에 한 번. 집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끊어놓으니까 해석하기 편해, 안 편해? 편하죠. 이걸 연습해야지.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 걸리는지 봐야 돼. NDSM 쳐져 있잖아요, 그죠? 안 걸렸어. 자, 나는 책을 읽거나 뉴스페이퍼를 지하철에서 보고 체크합니다. 이메일 체크하고 그리고 보냅니다. 이렇게 되겠다, 이제 동사 원형 가겠네. 그리고 보냅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또 보냅니다. Another good thing, 또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은, 어봐, 뭐뭐에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좋은 점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좋은 점은, 그럼 누가 주가 되는 거니? 아니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좋은 점은, 요 놈이 주어잖아. 그러니까 thing이 주가 되는 거지. 좋은 점은, 그럼 요 놈이 주어니까 이지가 되겠지? 뭐뭡니다. 바로 대디합니다. I'm not interrupted. 나는 방해받아, 방해받지 않아. 방해받지 않아요. 이것에 의해서, 스마트폰에 의해서, 언제? 내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I feel like, 나는 뭐뭐처럼 느끼다는 표현이야. 나는 뭐뭐처럼 느껴? I am paying more attention to them. 내가 그들에게 더 집중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됐어? 뭐뭐 전에. I was already checking. 내가 하기 전에, 잠깐만. I already checking. 내가 체킹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매일 체킹하기 전에, 모든, 자, few의 동그라미 줘봐. 비우는 즉 있는 없는 거의 없는이 되는 거야. 그리고 셀수 있어 셀수 없어. 셀셀수수 없어. 있을 때 쓰는 거야. 이걸? 어셀수 있는 거. 셀수셀수 없으면 리틀을 쓰지. 리틀은 셀수 없을 때 쓰는 거야. 만약에 리틀이면 미니트가 되겠지만 지금 셀수 있으니까 미니트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는 항상 체킹했어요 스마트폰을. 됐어? 스마트폰을 체킹했어. Every few minutes, 매몇 분마다 이렇게 된 거야. 매몇 분마다 스마트폰 체크했어. When I was,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밖에 나갔을 때는 스마트폰 계속 체크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은, 됐죠? I'm with,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는 그 사람은 has 가집니다. 나의 full attention을 가집니다.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함께 있는 이니까 with 다음에 목적어가 지금 빠지잖아. 그러니까는 그 목적어의 목적어가 person이었던 거야.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 앞으로 가면서 관계되면서 생략이 된 거야. 마지막 날이다. 마침내 그날이야. 열일째야. I'm happy. 나 행복해. I'm going to 뭐가 행복해? 데디아가 행복한 거네. I'm going to get 나는 얻을 거라서 행복해. 내 스마트폰을 다시 오늘. 하지만 I would be 나는 뭐뭐일 거야? Alright, 괜찮을 거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이것을 잠시 동안 더 오랫동안도 묵은 거잖아. 더 오랫동안 for a while 잠시 더 오랫동안 이것이 가지고 있잖아도 나는 바로 좋을 거야. 나는 had 같으냐 have 같으냐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이 과거로 가 있어? 현재로 가 있어? 현재. 지금 현재 완료잖아, 그지? 그러니까 had로 가야겠다. 나는 had 같은 유즈드. 자, 간 유즈드가 무슨 뜻이랬어?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가 되겠지, 그지? 이때 to는요 전치사 to야. 무슨 to라고? 뭐뭐에 익숙해지다 뭐뭐에야. 전치사 to라서 동명사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와야 돼. 알겠어? 나는 거 익숙해져 왔어. 벌써? 익숙해. 익숙해져. 어떤 느낌이? feel 다음에 뭐 쓰는 거야? 항상 형용사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 느낌에 익숙해졌어. 없는 느낌에. 뭐 없이? 스마트폰 없이. 사람들은 can't contact me
at all the time 하면요 줄곧 내내 all the time이 줄곧 내내란 표현이야. 줄곧 내내. can't니까는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쓰고 맞고 그렇지? 네. contract는 무슨 뜻이냐면 계약하다란 표현이야. 계약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줄곧 내내 연락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연락할 수 없는 그 핸드폰 없이 자유로움을 느끼게 돼서. 왜 핸드폰 있으면 계속 연락이 올 거냐, 그지? 잠깐만요. 자, 어디까지 했나? 그러니까 나는 익숙해졌어, 익숙해져 왔어. 그러니까 have plus pp는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뭐뭐 해왔어 이렇게 해석할 거잖아. 그러니까 네. 나는 익숙해져 왔어. 느끼는 것에 자유로움을 뭐뭐 없는 자유로움? 스마트폰 없는 자유로움. 어떤 스마트폰? 여기 이제 대시 생략이 됐잖아. 사람들이 can contact 연락할 수 없어 나에게 all the time 즐거운 내내 연락할 수 없네. 그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네. It was nice. 좋았어요. 네. 가진 것은 그 평화와 그 quiet 조용함을. 네. 됐어? 네. 응? I have enjoy. 난 즐겼습니다. enjoy 다음에 ing 쓴 거지? 하는 네. 것을 즐겼어. 좀 더 독서하는 것을 즐겼고, 자 그리고 즐겼는데 즐긴 게 doing 한 독서하는 것을 즐겼고 그리고 보내는 것을 즐긴 거지. 네. 더 자 퀄리티가 질이란 표현인데 그 좋은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질 좋은 시간을 보냈어. 누구랑 친구들과 가족들과. 됐죠? 네. 자 그러면 11째 이제 끝난 거고 지금 이제 결론 그리고 반성. 리플렉션은 반성이야. 컨클루전 결론과 반성. My goal, 내 목표는 wasn't, 아니었습니다. 됐지? 네. 내 스마트폰을 포기하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부업이 포기하다. 그치. 스틱트는? 고정하다. 그치. 고정하다, 고집부리다, 지키다라는 표현이야. 고집부리다, 지키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어, 스마트폰을. 네. 어떻게? 완벽하게, completely. competitively 하면 경쟁적으로라는 표현이죠. 네. 왜 competitive? competition 보였어, 안 보였어? 컴페티션 보여 안 보여? 보여. 그게 경쟁이잖아. 너 랩 좋아하잖아, 그지? 안 좋아. 아니 랩 하는 애들 그럼 랩이라고 하는데 꼭 걔는 랩이라고 그러거든? 그냥 랩 하면 되는데 랩 유저가 있어. 영어 되게 잘하는 척 하면 나 랩. 래퍼들은 스웩이 진짜 스웩은 우액이다. 가자. 얼도우냐 디스파이트냐. 얼도우는 비록 뭐뭐일지라도고 디스파이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얼도우는 접속사고 그치? 디스파이트는 전치사니까 I have 조동사 벌써 나와버렸네. 아 얼도우에서 끝나야겠다. I have 간유주드. 간유주드가 뭐라고 써 선생님이? 뭐뭐한데? 익숙해지다. 그치? 익숙해지다에서 투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명사 having이 나오는데 그 having을 부정할 때는 not이 앞에 있어서 to not having이 되는 거지. 네. 이해됐지? 그래서 나는 익숙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네.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ave enjoyed 즐겼습니다. 그 긍정적인 변화들을 즐겼어요. 뭐 사실상 얘가 핸드폰이 없는 거를 어떻게 했어? 가지고 있지 않는 곳에 익숙해지고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익숙해지고 네. 그리고 나는 즐겼어. 그 긍정적인 변화들을 즐겼어. 그것에 뭐라? 존재를 결여를. 그것이 없는 거니까 존재? 아, 그것의 존재의 변화를 즐긴 거야. 없는 긍정적인 변화. 핸드폰이 없는 부재지. 그래서 absence가 되는 거야. 이거는 출석이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는 그 긍정적인 변화를 또 즐겼습니다. 익숙해지고. 네. 됐어? 네. 그 뭐야? 어떤 거? 내 삶에 가져왔진 그 변화들을 즐겼습니다. I know 나는 알아요. 끊어주세요. I know 나는 알아요. 끊어줘. 아니 여기서 끊어줘. 뭐를 알아? How 얼마나 편리한지를 알아요. 됐죠? 네. 편리한지를 it is 이렇게 가겠지. 그럼 이거 how convenient it is가 되는 건데 나는 알아요. 의문사 it is 주어 동사 간접 의문이 된 거지, 그지? 네. 이것이 얼마나 편한지를 나는 알아요. 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지, 그지? 네. 잠깐만. 그러면 편리한 건 뭐야? 스마트폰을 가져서 편리한 거잖아. 네. 그 편리한을 꾸며주는 게 to have밖에 안 되는 거야. having은 이거 convenient로 보기에는 to 부정사의 형용 부사적인 용법으로 써갖고 막 꾸며줄 수 있는 거거든. 네. 다 그럼 다시 해자.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에 익숙해졌을지라도 네. 그리고 그 긍정적인 변화들을 느꼈을지라도 즐겼을지라도 이것의 부재를 느꼈을지라도 나에게 가져와진 네. 했을지라도 나는 알아. 이것이 스마트폰을 가진 것이 얼마나 행복한, 그러니까 편안리한지는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일치 불일치로 나오면 조금 애매한 거지. 자, 그럼 필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즐긴다. 맞지? 네. 핸드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익숙해졌다. 맞지? 네.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네. 뭘 이해야? 아니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편리해. 얼마나 편리한지는 아. I know, 나는 알아. 네. 이거야. 알겠어요? 네. 아, 이거 그 문장이 아니네. 이거다. It is, 이거다. It is 형용사, 투 부정사네. 이거 그 진주어다. 이거 투 해보는 진주어다야. 이 진주어네. 이게 가짜죠.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는 나 알아.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지? 네. It is 형용사에서 컨비니언트가 있던 건데 하우가 앞으로 가면서 얘들 딸려 나간 거야. 네. It has, 이것은 가지고 있어. 이것의 장소를 가지고 있어. 내 삶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 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새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해. 뭐 하기 위해서? 킵인터치 하기 위해서. 킵인터치가 연락하면 지내다라는 표현이야. 네. 킵인터치가. 어, 그 맞아. 연락하면 지내기 위해서. 킵인터치가 무슨 뜻이라고? 연락하면 지내다. 연락하면 지내기 위해서 매일 연락해서 난 여전히 사용해. 사람들과. 그리고 난 여전히 오르간이 뭐해? 내 스케줄을 조직해. 계획을 짜. 스케줄을 짜. 엔드. 그리고 세모초. 그럼 오르간이 쯔 나왔고 앞에 나는 뭐고 투킵이고 사람들과 연락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스케줄을 기획하기 위해서 매일 사용하고 그리고 방향을 찾기 위해서가 되니까 투파인드가 되겠네. 그치? 네. 그러니까 그 앞에는 투가 있으니까 한 번만 쓰면 돼. 그러니까 그 1이 되는 거고 투 오르간이 이제 2번 투파인드 3번에서 동사 원형인 거야. When I was 내가 길을 잃었을 때는 길을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해. 네. 하지만 That doesn't mean 이것은 의미하지 않아. I'm going to depend. 내가 의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Depend가 되겠다. 그지? Depend는 무슨 뜻이야? F가 들어가면. 방어하다가 되는 거지. 그치? On,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이것을 의존할 거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 I have learned and 배웠어. There are, 아가 나왔다. 그지? 아가 네. 나오면 뒤에 있게 주어가 되는 거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 네. There are, 거기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 I can, 자 여기 보자. I, 내가 할 수 있어. With a 스마트폰 없이 할 수 있어. 그 봐봐. 나는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없이야. 뭐를 할 수 있어? 뭐를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네. 스마트폰 없이 뭐를?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는 대신에 was로 들어갔다 그랬지. 네. 근데 꾸며줄 수 있는 게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어, 띵! 명사가 있으면 꾸며준다 그랬잖아. 있잖아. 와, 아니, 대신. was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뭘 쓰고? 돼. 만약에 여기가 없어. 되어라, 되어라, what 이렇게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띵이 있기 때문에 대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that하고 what하고 차이점은 그럼 결국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 여기에 뒤에서 나타나고 있어? 아니면 앞에서 나타나고 있어? 앞에서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물론 뒤에서 나타날 때도 있어. 그때는 얘가 관계되면서 아니라 접속사일 때 얘는 완벽한 문장이고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기도 해. however 여기서는 게다가가 날 것 같은데 however가 아니라 게다가가 낫죠, 그죠? 게다가 I will not overuse 과용하다야. overuse, over에서 끊어봐. use는 사용하는데 이 over 없으면 과잖아, 그지? 네. 나는 과용해서 사용하진 않을 거야, 내 스마트폰을. 네. 또는 자, will allow, allow로 가는 게 낫겠지? 앞에 will이 있으니까. 아니다, will allow로 해야겠다. 그러면 will allow만 쓰면 will not이 되는 거잖아. 네. 그건 의미가 달라지니까 will만 써야겠지? 네. 나는 허락할 거야, 이것을. 아니,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네. 이것이 나를 방해하도록이 되겠지. 네. 나를 디스를 방해하다잖아. 아, 그럼 이거 will allow 아니다. allow가 돼야겠다. 네. 여기 왜 will not에 걸린 건가? will not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네. 이것이 방해하는 것을. 네. distract. 그럼 저 allow는 오형식 동사니까네. 이것은 목적어가 되고 방해하는 거는 목적 보호로 가는 거잖아. 그 투부정사가 뭐야? 누구를 방해? 내 공부를 방해하고 대화를 방해하도록 하진 않을 거야. 네. 내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됐지? 네. 그 방식으로 어떤 방식? 과거에 했던 방식이 되겠지? 네. It used to 이렇게 해야지. used to만 쓰면 되는 거야.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이런 표현이야. used to가 뭐고? 고마워. 이것이 과거에 하곤 했던 그러한 방식으로는 내 친구들과 가족을 방해하도록 하진 않을 거예요. 됐지? 네. 결론! In conclusion, 결론 I have learned 난 배웠어. 네. 둘이 똑똑해지는 것을 배웠어. 뭘 가지고? 방법. 이거는 뭐냐면 how랑 way랑 같이 쓸 수가 없어. 방법을 방법에 관해서. 네. 어떤 방법?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되겠지? 네. 유주가 되겠네. 아이 유주. 그렇게 어렵지. 지금 네.